너는 사람들 아니야. 그들은 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 이때 주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수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인데 얘가 주어입니다. 주어면 주격 관계,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문장을 연결하는 접수사와 대명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주격이니까 주어를 쓰는 겁니다. 주격 후를 쓰는 겁니다. 주격 관계사면 관계대명사 후는 주어를 대신한다. 대의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 반대로 동사가 있다면 앞에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한 소년이 거기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찰리다. A boy is standing there. 하고 his name is Charli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 뭐가 반복되죠? 보이와 히즈가 반복되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이두 가지 역할이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소유격이니까, who를 쓰는 겁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형사예요. 형사니까 명사인 보이를 꾸며주기 위해 보이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또 보이. 하고, whose name is Charlie? 하고, is standing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거죠. 이름이 Charlie인 소년이 거기에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이와 히즈가 반복되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 대신하는 대명사인데, 이게 소유격이니까 히즈가 후즈를 써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라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여기 쓰면 안 되고, 후즈를 써주고, 얘가 문장이 어디로 간다? 보이 뒤로 간다. 그래서 후즈가 여기로 가고, 이름이 찰리인 소녀는 거기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미안, 이해했어? 세 번째 거 볼게요. 그 여자는 인도를 향해 떠났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 그 여자와 화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미시 타동사야. 만나다 그녀를. 이게 목적어죠. 명사가 반복될 때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고요.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훔을 씁니다. 훔을 써주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가. 형무사기 때문에 명사 꾸며주러 여기로 가야 돼요. 우문을 꾸며주기 위해.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뭐가 돼요? 훔입니다, 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여자가 인도를 향해 떠났다. 그래서, 목적격엔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미세 목적어 없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세 목적어 없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여자가 인도를 향해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채점 했니?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소유격만 없습니다. 소유격은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후자를 가져가더라도 문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뒷문장이 완벽합니다. 자, 4번이요. 자, 보세요. 그 남자는 너무나 슬프다. 그에게가 아프다. 이때, the man과 his가 반복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선행사고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만나 대명사 역할인데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를 써주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를 써주고요. 보시면 후즈가 히즈를 가져갔어. 히즈를 가져갔다는 건 문장에 필수적인 걸 가져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걔가 아프다. 주어 동사 보호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얘가 관계대명사가 뭐 꾸며주러? 명사 꾸며주러 맨 뒤로 갑니다. 그러면 남잔데 그 남자의 the 그리고 여기 있군요. 걔가 아프다. 근데 그 걔가 아픈 그 남자는 슬퍼 보인다.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형사이기 때문에 형사부터 해석해 줍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걔가 아픈 그 남자가 슬퍼 보인다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짧은 건 돼요. 걔가 아픈 남자가 슬퍼 보인다. 근데 독해하다 보면 문장이 긴게 나오죠. 그러면 그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름이 대명사예요. 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봤거든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그 남자야. 그 남자. 그 남자고 이게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이지. 그러면 그 남자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남자. 그 남자의 걔가 아픈데 아무튼 그 남자가 슬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갔어요?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형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꾸며줘요. 꾸며주면 걔가 아픈 그 남자가 슬퍼 보인다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독해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한다. 그러면 후주가 그 남자란 말이야. 근데 소유격이니까 그 남자의가 되는 거야. 그 남자의 걔가 아픈데 그 남자가 슬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그다음에 나는 그 나이든 숙녀를 만났다. 그녀는 공원 주변에서 걷곤 했다. 유스트가 뭐죠? 뭐뭐 하곤 했다죠. 그러면 레이디와 슈가 같은 사람이야.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역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인데 이게 주어니까 주격 관계사 뭐로 써야죠? 푸를 써야죠. 뭐로 써? 푸. 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해석해 볼게. 원래 형사부터 해석하는 거야. 나는 공원 주변에서 걷곤 했던 나이든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형사니까. 형사가 명사 꾸며주니까. 하지만 독해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후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나는 여자를 만났다. 나이든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얘가 주격이잖아. 그러면 그 나이든 여자가 집어넣고 해석하는 겁니다. 나이든 여자가 걷곤 했다. 공원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갔어요? 해석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대신 맞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주격이니까 은, 는, 이, 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나는 늙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늙은 여자가 걷곤 했다. 공원 주변을.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거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너는 기억하니 그 소년을 나는 만났다. 그를 교회에서. 보이와 힘이 반복되는데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목적격이니까 훔을 쓰는 거야. 뭘 쓰는 거야? 훔을 쓰고 이 훔이 힘을 가져가서 목적어를 대신한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힘이 결국 누구야? 보이지? 그러니까 더 보이와 힘과 훔이 같은 사람인 거야. 결국은. 근데 이 힘을 품이 가져갔다. 그러면 목적어를 가져갔으니까 뒤에 뭐가 없어? 목적격은 목적어 없는 거죠. 얘가 힘이니까 목적어 힘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이름이 관계대명사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해라. 봐. 나는 기억해 그 소년을. 그럼 여기 그 소년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목적격이니까 그 소년을 나는 만났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그 소년을 나랑 만났다, 교회에서. 얘가 그 소녀의, 그 소녀를 중에 목적격이니까 그 소녀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얘가 그 소녀를 나랑 만났다. 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관계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인 더 V를 대신 받는다고. 대신 목적격이니까 그 소녀가 그 소녀의 그 소녀를 그 소녀를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그 소녀를 나랑 만났다. 같은 원리로 푸는 겁니다. 보시면요. 나는 그 소년과 저녁 식사했어. 주격이네요. 주격이니까 앞에 있는 보이를 대신 받는 거죠. 근데 주어를 대신 받아. 그 소년은 나의 학생이다. 단수니까 이즈가 와야죠, 이즈. 얘하고 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런데 주어니까, 주격이니까 그 소녀는 나의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소녀가 누구죠?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그 소녀가 나의 딸인데, 봐.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 소녀, 근데 그 소녀는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죠. 집어넣으면 그 소녀 가가 되는 겁니다. 그 소녀 가. 이해갔어요? 그 소녀가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단수니까, 거리 단수니까 오직어입니다. 다음이요. 수익적이 있나요? 수익적. 있죠. 있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나의 소녀는, 나의 친구. 그 친구가 일단 떠났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묶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나의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이게 소유격이지. 소유격이니까 뭐뭐이잖아. 그 친구의, 뭐가? 눈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주어는 눈이야, 눈. 눈이니까 복수니까 아가 와야죠. 이해했습니까? 그 친구의 눈은 매우 크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을 떠났답니다. 다음이요. 위치. 똑같아요. 똑같아요. 볼게요. 나무가 있다. 나의 가족은 심었다. 그 나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결과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대명사 역할이 되는데, 이게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위치, 후주, 위치 중에 세 번째 거. 위치를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치가 나무라고 했죠. 그러면,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나의 가족은 심었다 해서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개가 있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은 행복하다. 해피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해피다.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결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그런데 수익격이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됩니까? 후주 쓰면 되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개가 있고 그 개의 이름은 해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4번이요. 인형은 여동생일 것이고 어퍼스트로피스가 누구누구일 것이죠? 그들은 소파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소파 위에 있다. 절과 데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맞는 대명사 역할인데 주어니까 주격을 써야 됩니다. 주격이 뭐죠? 위치죠, 위치. 근데 위치 아 온더 소파인데 관계대명사는 형사이기 때문에 이 인형을 꾸며주러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The dolls 하고 which are on the sofa 하고 are 잠깐만 뭉쳐온 거 아니야? 소파에 왜 R을 붙입니까? are my sisters 그러니까 인형 얘가 얘를 대신받는다고 했죠. 근데 동사니까 주격입니다. 동사니까 오면 무슨 격? 주격. 주격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은는 이가 인형. 그 인형이 소파 위에 있는데 그 인형은 나의 동생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똑같습니다. 아까 거하고 패턴이 똑같죠. 관계대명사는 가르쳐주고요. 딱 보이죠,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박스가 나의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박스가 복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비동사 복수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는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이게 소유격이죠. 소유격이니까 뭐뭐 의죠. 예를 들어 집어넣으면 그 부모의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모인데 그 부모의 소유격이니까 뭐뭐이죠. 그 부모의 아이들이 여기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복수죠. 그러니까 악어인 겁니다. 단수는 child고요. that은 who와 위치의 주격, 목적격 대신 쓸수 있다.
주격, 목적격 대신 쓸수 있다. 소유격은 대신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볼게요.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원래 후가 맞습니다. 근데 주격일 때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진수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뭐한 사진? 찍은 사진. 주어, 동사,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인데 목적격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후든 위치든 대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앞에 최상급이든 더 서수든 all, much, little, low,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붙어서 길어지면 됐습니다. 소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여자니까 원래는 후를 썼어야 되는데 됐쓰는 겁니다. 내가 본 지금까지 본 가장 예쁜 여자다. 목적격 whom을 썼어야죠. 원래는 뭘 썼어야 돼? whom. 근데 앞에 최상급이 있어서 길어지면 whom 대신에 대수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예외인 경우도 나와요. 예외라기보다는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는 첫 번째 소년이야. 첫 번째 학생이야. 소수가 있죠. 소수가 있으면 원래 후를 써야 되는데 대수 쓴다. 뉴스를 들은 첫 번째 학생이다. 이것들은 모든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다, 뭐뭐뭐 해서 목적 없습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선행사가 올이면 위치 대신에 대수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다, 많은 정보. 네가 얻을 수 있는, 이것도 네가 얻다, 뭐뭐 해서 목적 없죠,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런 게 붙어가지고 길어지면, 선행사 인포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길어지면 대수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띵으로 끝나는 거. 우리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다. 너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다. 소파에 있는, 해서 이제 위치를 써야 되는데, 띵으로 끝나는 건 대수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왓이 되게 중요하죠. 왓은 특징을 외워야 됩니다. 왓의 특징 뭐죠? 첫 번째, 왓의 특징은, 아직까지 관계대명사는 명사꾸미전의 형사절이었는데, 얘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뭐로 쓰이죠? 주어, 목적어, 보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사 포함입니다. 선행사 포함. 선행사 포함. 선행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 포함. 선행사가 안 보이는 거에 유념하세요. 세 번째, 해석이 선행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원만한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대명사는 왓도 불완전합니다. 보시죠. 여기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that is the thing 하고 James said it 이 문장이었죠. 두 문장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연습을 했어서 그것은 그것이다. 제임스는 말했다. 그것을 이게 반복되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수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대명사 역할이 되는데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인 이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That is the thing. thing은 보통 위치보다는 that을 많이 써요. 그냥 위치나 that을 썼다고 치고요. That James sai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선행사가 띵일 때이 the thing which를 합쳐가지고 뭐로 만드는 겁니까? what으로 만드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뭐로 만들어? what. 이 what 안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명사절로 바뀝니다. 형용사절에서 명사절로 바뀌었다는 건 뭐로 쓰이는 겁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죠. 그것은 제임스가 말한 것이다. 뭐가? 그것이 조금이니까 보호죠. 보호니까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제임스가 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임스가 말한 것. 그리고 위치는 the thing which를 줄였기 때문에 이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 세기의 목적이 여전히 없죠. 이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관계되는 사고학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탐이 말한 것을, 못만한 것이고요. 목적어니까 명사절이고요.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앞에 선행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say의 목적어 없습니다. 나는 주었다, 니게게 시계를. 나는 주었다, 니게게 시계를. 어떤 시계죠? 그가 매우 많이 좋아했던 시계. 시계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사가 와야 됩니다. 선행사가 있죠. 왓츠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왓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합니다. like의 목적 없죠. 이건 위치입니다.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다. 원만한 것이다. 뭐가 이것이 조건과 보호죠. 그리고 해석이 원만한 것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후의 전치사의 목적 없죠. 그리고 명사절입니다. 보호니까. 오늘의 모임은 내가 기다려 왔던 것이다. 뭐가? 오늘의 모임이 주어급니까 보호죠? 그리고 선행사가 앞에 안 보입니다. 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내가 기다려 왔던 것. 그리고 보호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없죠. 불완전하죠. 물고기에게 있다. 물고기 자체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있다는 건 왓은 안 됩니다.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왓은 선행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죠. 물고기, 여기 물고기겠다. 네가 돌봐야 하는 해서 선행사가 있을 때는 일반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능하다는 얘기는 목적 없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합니다.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할수 있죠? 목적 없죠. 이것은 소년인데 내가 호텔에서 발견한 소년이다 했을 때 뭣뭣을 찾다 발견하다의 목적 없습니다.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을 써야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근데 얘를 안 써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빌딩인데 내가 지은 빌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드에 목적 없죠.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네가 그녀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였대요. 보시면, 그녀가 말했다. 너에게. 뭐뭐에게 간접 목적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 목적 없습니다. 직접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어도 되죠. 그녀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다? 추로 사실이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왜 생략가냐 하냐면 생략을 해도 관계대명사는 원래 형용사거든요. 얘를 생략해도 형용사가 있습니다. 볼게요. 그 소녀, 저기에 서 있는 그 소녀가 나의 여동생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했더니 현재 분사만 남습니다. 분사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수식을 해줍니다. 저기 서 있는 그 소녀는 나의 동생이다. 이제 볼게요. 여기에 여기에 주차되어진 그 차가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얘기. 이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했더니 과거분사만 남습니다. 분사는 품사가 뭡니까? 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된 그 차는 나의 아빠의 것이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좀 헷갈리죠. 여기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캠핑을 좋아하는 사촌이 합류할 거야 우리 여행에. 문제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아닙니다.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죠.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볼게요. 얘는 진행형으로 바꿔볼게요. 진행형으로 바꿔버리면 is loving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loving camping이 됩니다. 그럼 생략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원래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가능한데 비동사가 없잖아.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주격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가능한데, 비동사가 없습니다. 비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러빙으로 만들어버리면,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면 현재 분사만 남잖아요. 그럼 캠핑을 좋아하는 사촌이 합류할 거야. 우리 여행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번 볼게요. Be worried about. 뭔말에 대해 걱정하다지. 나는 시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 시험이 뭐죠? 휴일 다음에 오는 시험. 이 follow가 뒤따르다죠. 휴일을 뒤따르고 있는. 즉, 휴일 다음에 오는 시험에 대해 걱정하는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건 지금 목적격 관계는 생략할 수 있는데, 목적격이 아니에요. 동사니까 주격이잖아. 그럼 생략하려면 이것도 뭐로 바꿔주면 돼? 진행형으로 바꾸면 is following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면 현재 분사만 남잖아. 그러면 얘가 형용사가 돼서 꾸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휴일 다음에 오는 이해합니까? 휴일 다음에 오는 시험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6번 볼까요? 모든 돈. 돈이니까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오리 붙어서 길어져. 길어지면 돼 쓴다고 했죠. 나는 모든 돈, 우리는 모든 돈을 썼어. 제니가 휴가를 위해 절약한. 제니가 절약했다. 뭣뭣을, 그 돈을 해서. 여기 돈이 있어야 되는 생략된 겁니다.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에서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제니가 휴가를 위해 절약한 모든 돈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목적어니까, 주격관계명사, 주격관계명사는 생략하는 방법이 뭐로 만들어주라고? 진행형으로 만들어주라고. 원래 주격은 생략이 안 돼요. 생략하려면, 주격관계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는 건데, 비동사가 없으니까 진행형으로 만들면, is having이잖아.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이때, 그럼 관계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면, having pocket이야. 그러면, 나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바지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음이요. 계속적 용법은 이런 거야. 문장이 끝났어, 이미. 끝났는데, 끝났더니 내용이 좀 부족해. 나는 새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컴마를 찍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설명? 부연 설명. 줄 치세요. 그래서 그새 친구를 한번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새 친구 만났는데, 그리고 그가 중국 출신이야. 그래서 이 콤마가 있는 건 부연 설명이고, 그 부연 설명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해 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보면 일단 문장이 끝난 겁니다. 난 친구를 만들었어. 친구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가 중국 출신이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중국 출신이다. 다음. 그녀는 시계를 착용하고 있어. 문장 끝난 거야. 근데 그것은 그 시계는 선물이야.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야. 엄마로부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한번더 꾸며주는 겁니다. 문장 이어지는 게 아니야. 딱 끝났는데 부족하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녀는 시계를 차고 있어. 이게 방금 한 거네. 여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네.